주단태가 설아랑 혜인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했지. 그 병원이 어디야? 그건 왜? 혹시라도 혜인이 친모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. 찾아서 뭐하게. 주단태한테 돈 받고 자기 아이 버린 사람이야.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. 그냥 조용히 한번 알아볼게. 이 사람 여기 찾아왔었죠? 와서 뭘 물어보던가요? 아이 엄마는 나예요.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아실 텐데요. 이 사람과 나눴던 얘기 전부 다 털어놔요. 이게 다예요?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? 심수련 씨가 쌍둥이를 낳았는지 물어봤어요. 그래서 여아 한 명뿐이라고 말해줬고요. 쌍둥이요? 어떻게 알았을까? 내가 쌍둥이 낳은 걸. 갑자기 혜인이 생문을 외쳐준 거고. 이 정도 돈이면 다른 데서 당신 정보 파올 수도 있어. 잠깐만요. 아이 참. 어, 가져와 봐. 오윤희 씨한테 그 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은 동일한 정보입니다. 사모님. 혜인이 생모가 사망해? 가해자가 유동필. 혜인이 생모를 제니 아빠가 왜...